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고려시대로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고려가 이제 건국되는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고려의 건국은 918년이 되겠습니다. 자, 뭐 고려를 세운 사람은 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죠. 왕건이 호족 세력을 바탕으로 건국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호족이다 그랬을 때 이제 신라 말에 이제 지방 세력들로 등장을 한 것이죠. 자, 이 지방 세력인 호족들이 각 지역들을 이제 분할해서 점령하다시피 했던 게 이제 신라 말의 이 상황이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왕건이 호족 세력들을 규합해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려를 건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 계승을 표방해서 국호도 고려 이렇게 했고요. 송악 개성 지역으로 천도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후삼국 통일 과정을 보시면은 발해 멸망 그리고 이제 여러 전투들을 거치면서 신라 경순왕이 항복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후백제 견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아들들하고의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 이제 견헌이 고려로 귀순을 하게 됐고 결국에 이제 견헌의 도움을 받아서 후백제를 멸망을 시키고 결국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완벽하게 이제 고려가 한반도 일대에 자리를 잡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의 전개 과정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봐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태조 왕건의 정책입니다. 자, 태조 왕건은요, 이 분열돼 있었던 나라를 하나로 이제 모아 내는 과제, 요거를 안고 이제 출범을 하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먼저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을 실현을 합니다. 자, 민생 안정책이 있는데 취민 유도다라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백성들에게도 이게 세금을 거둘 때 이 도의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세율을 10분의 1로 인하를 해줬다라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요. 자,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중앙집권화가 된다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지금의 이제 시대에서는 오히려 분권화가 되고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라고 믿지만 그러나 이제 이 역사 속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지방 세력들로 이렇게 분화가 되어 있을 때 중앙집권하는 것이 이것이 사회 발전의 모습이다라고 앞서서도 우리가 다 이제 지적을 해 봤었는데요. 삼국 시대가 됐다는 것은 그 이전에 연명왕국처럼 어떻게 보면 중앙집권적인 모습들이 아직 미약했던 시대를 극복하고 왕권을 강화해 나갔던 그런 이제 사회의 모습으로서 나름의 의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이제 신라가 무너질 즈음에는 또 이제 완전 옛날로 돌아간 것처럼 말이에요. 지방 세력가들이 막 이렇게 창궐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세력들은 또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 여기 그 지역민들에게 여러 가지 좀 횡포를 부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많거든요. 그죠? 오늘날의 민주주의하고 좀 비교가 되는 것이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주권을 국민들이 직접 나누어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저 국민들이 말이에요 스스로 통치한다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권한을 분산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중앙집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권력을 국민들이 나눠 갖자. 이것이 이제 통하는 얘기가 되고요. 근데 이제 요때로 돌아가 보면, 과거로 돌아가 보면, 뭐 국민주권이라는 개념이 있을 리가 만무하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방 세력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에 의해서 통치하는 주체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스템으로서 견제를 받거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이제 통치하는 그런 이제 권력자가 바로 지방 세력가들 이 당시로 보면 호족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호족들이 막무가내로 통치하고 그다음에 지역민들에 대해서 횡포를 부렸던 것들을 이제 다시 또 딱 바로 잡아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었던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태조 왕건 같은 경우에는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됐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일단 세금 문제. 예.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가 만들어지고 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의무로서 항상 좀 이제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도 너무 과하게 되면은 뭐 당시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출중하지도 못했을 텐데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곤궁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세율을 10분의 1로 인하하는 이런 정책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생 안정, 국민들의 의식, 정서를 한 대 좀 모아내기 위해 가지고 연등회라든가 팔관회 같은 불교 행사들을 개최토록 했다라고 하는 것도 봐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게 중앙 집권을 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은요, 보면은 삼국시대 때부터도 유교적인 통치 이념 같은 것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게 관료를 키워낼 때에는 유교 사상에 입각해 가지고 이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 백성들을 하나로 통합해내는 데 있어서는 고대 사회 때부터 계속 줄기차게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됐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왕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정신적인 영역을 통합해내는 데 있어서는 연등의 팔간회처럼 불교 행사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흑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고구려의 진대법 같은 게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요, 빈민 구제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계절이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보릿고개라고 흔히 얘기하는 식량이 매우 부족한 이 시기를 거쳐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춘대 춘합 제도들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제 태조 왕건 때는 흑창이다 라고 해서 빈민구제기관을 설치를 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족들을 통합해 나갔다 라는 것은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지방 세력들이 나름의 군사력도 가지고 있고 했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했다가는 잘못하면 된통 또 되치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호족 통합 정책을 쓰는데 일단은 회유책 같은 것도 있습니다. 사성제도라 그래가지고 사성이니까요, 성씨를 하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씨를 하사하는 제도를 하는데요, 왕씨성을 하사를 해가지고요, 왕씨성을, 그래서 이제 왕족의 대우를 해주는 거죠. 이제 왕씨성이 왕족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너가 우리 편이 아니고 너는 내가 진압해야 될 대상이야, 이런 메시지를 주기보다는 거꾸로 우리 같은 성씨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통치를 해나가자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호족과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서 결혼 정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왕건은 이제 뭇 남성들의, 농담사 말씀드리자면 뭇 남성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공식적으로 결혼한 사람만 29명 정도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비공식적인 경우까지 합쳐서 보면은 90명이 육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정도로 말이에요. 지방 호족들이 다 분열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 결혼 정책을 쓰게 되면 이를테면 이제 사위와 장인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이 호족의 사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방 호족의 입장에 있어서도요, 이게 또 권력을 분점하는 이런 효과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서로의 관계가 굉장히 또 이제 긴장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을 이제 해소하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혼 정책, 자, 호족과의 유대 관계를 그만큼 좀 강화해 나갔다, 이렇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혼 정책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역분전이라 그래서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에도 물론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개국공신과 중앙관리에게 역분전을 지급해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이렇게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도 호족에 대해서는 견제 정책도 같이 써줘야 됩니다. 언제 어느 순간 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또 이제 공격을 해올지 반란을 일으킬지 모를 일이잖아요. 당시에는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우리 여러 호족 중에 말이야, 왕건도 하나의 호족이었는데 저 왕건이 말이야 나라를 먹었네. 자, 그럼 나라고 못할 거 있겠어?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나보다 위에 사람이야 라고 인식하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 나와 대등한 관계에 있어 라는 인식이 바탕에 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이제 호족을 그냥 이렇게 우대만 해준다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사회가 안정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관 같은 경우에는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신간 제도와 기인 제도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사신간 제도는 이제 고위관리, 중앙의 고위관리가요, 자기 출신 지역으로 내려가서 출신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신간 제도는 이제 중앙의 관리는 관리인데 이제 자기 출신 지역에 대한 관할권까지 이렇게 이제 갖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신관에 그래서 이제 1호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 정도가 되는 거죠. 어차피 경순왕도 호족 세력들이 막 생겨나면서 결국에 자기 자신 자체가 경주 지역 있잖아요. 이 금성 지역에만 영향력을 갖고 있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왕건이 경순왕이 이제 평화롭게 왕건에게 항복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일대를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인제도라고 해가지고 지방 관리들 있잖아요. 지방 세력가들의 자제들을 중앙의 인질로 잡아들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이제 인질로 잡혀 있는 자제의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아주 강력한 통제 정책이 한 가지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태조 왕건은 말이에요, 호족 출신으로서 자기가 이제 고려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나라들 이렇게 평정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와중에서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켜야 되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이렇게 호족 세력들,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 호족 세력들을 견제도 하면서도 또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북진 정책을 추진했다라고 하는 것도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뭐 어디를 계승하는 의식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고구려 계승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해도 멸망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 이제 그 지역을 회복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자, 그 여파로 말이에요, 서경을 굉장히 중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경이면 당시에는 가장 최북단 지역에 영토에 포함되는 지역인데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좀 뚜렷했다 이것이고요. 그래서 영토도 일부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그 전에는 신라가 삼국통일하면서 대동강 이북에, 평양 이북의 땅들을 전부 다 이제 당나라한테 넘겨주고 말았잖아요. 자, 이랬던 것을 이제 대동강 유역의 이 영토를 청천강 있는 지역까지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청천강이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살수라는 이름으로도 다시 또 보게 될 텐데, 살수대첩 이런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요, 여기가 이제, 우리, 앞서서 봤었던 거죠, 참. 그래서 이제, 앞서서 이제 그렇게도 이제 봤었던 강인데, 요 강 지역이 이제 대동강보다는 위치상 위쪽이 되는 겁니다, 위쪽이. 자, 그래서 이제 청천강에서 영흥만 일대까지 영토가 확장되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도상으로도 이제 우리가 영토가 어떻게 확장돼 가는지 그 과정들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발해 유민을 포용했고요. 그 다음에 왕실의 내부에 대한 안정책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정계라든가 개백 요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군주에 대한 신하의 도리를 규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매우 중요한 여기 이제 훈효 10조가 나와 있습니다. 훈효 10조는 일종의 왕건의 유언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텐데, 여기 보니까 왕권 강화와 불교 숭상, 풍수지리설 같은 것들이 요 안의 내용으로 찾아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요 이제 훈효 10조의 내용들은 꼭 좀 참고해서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해 두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에요, 이 왕건의 정책들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의 이제 네 번째 임금인 광종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공부를 해봐야 돼요. 광종이다 그랬을 때에는 말이에요, 광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주 강력하게 왕권을 강화했던 왕으로 이렇게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랬잖아요. 왕건이 이제
왕씨성을 내려주는 사성정책도 썼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결혼정책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식들도 많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다 이 이복 형제들이 막 이렇게 모여있고 이러다 보면은, 이 권력쟁투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왕건의 사후에 이 권력의 암투들도 상당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이제 광종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종 같은 경우에는 왕권 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이제 쓰게 됐는데요. 먼저 이제 노비 안건법이 있습니다. 노비 안건법은요, 불법으로 노비가 된 자에 대하여 양인으로 해방을 해줬다라고 하는 건데, 호족이라든가 지방세력과 이런 사람들 혹은 중앙관직으로 나왔더라도 이를테면 개국공신과 같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 또 그 다음에 또 여차하면은 군사적으로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 정도로 이제 노비들을 많이 보유하려고 했겠죠.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원래 노비 출신이 아닌데, 뭐 신분제 사회니까 원래 노비 출신이다 뭐 이런 개념들도 있긴 있잖아요. 있긴 있지만, 그런데 원래 노비가 아닌데 불법적으로 이제 노비로 삼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광종이 노비 안건법을 통해서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게 결국에 뭐라고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노비 안건법을 통해서 호족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의 재정 기반을 확대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대목도 나오는데, 국가의 재정 기반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노비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글쎄, 그 당시에 사람들이라고까지 인식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완전히 저 이제 노비들은 이제 완전 천대하는 대상이었을 것이고요. 자, 이제 그러면서 노비들은 일종의 개별 주체라기보다는 이 호족들의 소유물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이 노비들은 당연하게 이들 스스로가 어떤 재산을 형성하고 이들 스스로가 세금을 내고 이런 사람들이 못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요, 이 불법적으로 소유한 노비들을 풀어주게 되면 그럼 이들이 다시 양인이 되어서 결국에 세금을 내는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는 데도 이것이 아주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아주 중요하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 노비 안건법을 통해서 호족의 경제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들을 세금을 내는 주체, 국가의 세금을 내는 주체로 전환시켰다라고 하는 점, 왕권 강화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예. 이거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과거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하는 것도. 자, 보면은 우리 신라 시대에도 독서 삼품과라 그래서 능력을 위주로 관리를 선발하려는 시도가 살짝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구현되기가 어려웠죠. 왜요? 자, 과거에는 말이에요, 핏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관직에 나갈 수 있다 없다 같은 것들도 나누어졌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를테면은 이제 실력보다는 그 어떤 출신 성분 같은 걸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의 어떤 특권들이 끊어지질 않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귀족을 형성하면서 왕권에 대한 도전 같은 것들도 계속 이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과거 제도라는 것을 도입해 가지고 과거를 통해 관리를 등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왕권 강화에 얼마나 중요한 지점인지를 좀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다음에, 자, 과거 시험을 본다라고 했을 때 특히 이제 문신들을 등용할 때 말이에요, 이들에게 요구하는 능력,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측면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들에게 요구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유교적인 소양을 얼마나 갖췄느냐,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유학을 익힌 신진 관료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등용해요. 뭘 익혔다고 그랬어요? 유학이에요. 유교. 유교의 학문을 익힌 사람들입니다. 유교라고 하는 것은 위계서열을 강조하고
군주는 군주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된다라는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왕권 강화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신진 관료를 등용해서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했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이 이 왕권 강화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현 공부법이라 그래서요. 국가의 재정 마련을 위해서 지방의 주현을 단위로 해마다 바치는 공물과 부역액수를 법률로 정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같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광종의 왕권 강화책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는데요. 또 이어집니다. 공복을 제정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관등에 따라서 이제 복색, 예,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신라의 골품제도 같은 걸 통해서도 확인을 했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옷 입는 색깔 같은 걸로도 사람들의 위계서열 같은 것들을 또 이제 구분하기도 했다는 거거든요. 자, 이게 서열을 쭉 정해줌으로써, 그러면서 결국에는요, 이게 단계별로, 이를테면은 이렇게, 왕에 이르기까지의 이 서열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것이 나름의 이제 그 이 왕권 강화에도 기여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황제 칭호를 사용했고 독자적 연호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 앞서서도 우리가 많이 봤지만은 이 독자 연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자주성을 굉장히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고 우리가 우리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스스로 황제 칭호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숭불정책. 자,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이 유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이제 관리를 등용하는 제도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백성들을 통합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불교를 그 대표적인 수단으로 활용했다라고 하는 점도 역시나 이 광종에서도 그 특징을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의 초기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종까지도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고려 성종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시대 성종하고도 좀 이제 당연하게도 구분하셔야 될 테지만요. 이 성종 같은 경우에는요, 유교 정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또 주목해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최승로의 시무 28조라고 하는 것이 있죠. 최승로의 시무 28조 건의가 있었는데 이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게 바로 유교를 기반에 둔 통치 이데올로기,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중앙정치제도로서 요것을 이제 이뤄낸 거예요. 당의 이성육부, 원래는 이제 삼성육부 제도라고 봐야 되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서문화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이를테면 이성육부 체제로 살짝 좀 이렇게 변형해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의 이 제도를 모방한 이성육부가 우리 고려의 중앙정치제도에서도 기반이 되었고 기틀이 되었고,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중추원과 삼사 같은 것도 설치가 됐고요. 식목도감, 도병마사 같은 게 설치가 됐는데, 자, 당의 제도를 모방한 것과 송의 제도를 모방한 것과 독자적인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 또 연결돼서 설명이 될 테니까 살짝 요 정도만 좀 구분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지방의 통치 제도는 12목, 주요한 길목이 될 만한 지역, 여기 12군데에 지방관을 직접 파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지방에 지방관을 직접 파견한다라고 하는 것도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조선시대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요, 지방의 향리가 자기 맘대로 통치하는 이런 지방의 지역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죠. 모든 지역에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계별로 좀 이해를 해봐야 될 텐데, 이 고려 성종 때는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했다, 요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국립대학격으로 국자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우리 앞서서 뭐 신라시대, 통일신라의 뭐 국학이라든가 아니면 발해의 뭐 주자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고구려로 가면 태학이 있었잖아요.
중앙의 교육기관으로. 자, 여기에서는 고려에서는 성종 때 국자감이 설치가 됐다라고 하는 것, 이걸 유념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흑창이 있었잖아요. 왕건 때 흑창을 춘대추나회 제도로 도입했었는데 이것이 의창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성종 때는 아무래도 이제 유교의 기반을 두고 유교적인 가치를 굉장히 또 중시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연등회 같은 불교 행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이제 좀 사치스럽게 보였을 가능성이 매우 있거든요. 국민들을 통합한다라는 건 있겠지만은 뭔가 보여주기식의 행사의 특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연등회를 축소하고요, 팔관회를 폐지하는 등의 이런 이제 정책들을 또 구현하기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불교 행사를 억제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절제, 물론 이게 주요한 종교나 이데올로기들은 대부분 좀 비슷한 성향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은 유교에서도 어떤 그 절제의 미덕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게 강조가 되잖아요. 내면 세계를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 불교랑 충돌하는 점들이 생길 거예요. 특히 이제 고려 시대에는 그래도 불교가 쭉 유지가 되지만 고려 말로 갔을 때 나중에 신진사대부들이 등장하잖아요. 이 신진사대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로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잘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정도로 이제 해서 왕건과 그 다음에 태조 왕건과 그 다음에 광종과 성종의 정책적 방향의 이 변화 모습들을 우리가 좀 잘 비교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쭉 통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국가의 성립 초기 때는 당연하게도 왕권 강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 나라가 지탱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틀을 잡고 이렇게 쭉 이어진 국가들의 특징들을 보면 초반에 왕권 강화에 성공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 성공하는 모습들 속에 지금 보면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언급했던 세 사람의 이 군주 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 정치 조직의 모습을 보면은요, 자, 중서 문화성과 상서성, 원래 이제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삼성이고 거기에 상서성 밑에 육부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당나라의 삼성 육부 제도를 모방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중서성 문화성 합쳐서 중서 문화성이라고 이렇게 했고요. 거기에 이제 뭐 지금으로 치면 총리격이라고 할까요? 이 문화시중이 국정을 총괄했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서문화성은 중추원과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고려의 핵심적인 권력기구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재신과 낭사라고 되어 있죠. 그쵸? 예. 품으로 보면 뭐 2품 이상의 재신, 그 다음에 3품의 낭사, 이렇게 해서 재신과 낭사로 구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중추원에도 추밀과 승선이라 그래서 품계가 좀 높은 추밀이 있습니다. 군사기밀을 담당했고 승선은 왕명출납을 담당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는 역할을 중서문화성은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적인 기구, 가장 대표적 통치기구고요. 중추원은 군사기밀이라든가 왕명출납을 담당했던 곳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실제 이거를 집행에 들어가면 있어서는 상서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도병마사가 있는데, 도병마사는 여기 지금 재신하고요, 여기에 지금 추밀이 있잖아요. 이런 이제 고위관리들이 모여가지고 군사기밀과 국방상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점, 이거를 좀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식목도감에서도요, 여기서도 이제 제도나 격식, 법률 같은 것들을 제정했다, 이렇게 해서 좀 독자적인 제도로서 도병마사, 식목도감 같은 제도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삼사, 화폐와 곡식의 출납 회계를 담당한 삼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계를 담당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조선시대 가면 삼사가 이제 중심인데 여기서의 삼사와 조선시대 삼사는 좀 구분돼야 됩니다. 조선시대 삼사는 또 나중에 또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사대도 있고 대간제도를 또 이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간제도다 그래서 간쟁,
봉박, 서경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왕의 결정에 대해서도 막 이 거부권 비슷하게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신하들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도 일종의 언론기관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간쟁, 봉박, 서경을 담당했고, 어사대 관원, 그리고 이제 중서문화성의 낭사들로 이 대관이 구성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방행정조직으로 5도 양계가 있었거든요. 자, 5도다 그랬을 땐 일반행정구역으로 안찰사를 파견했고요. 조선시대로 가면 이제 관찰사라고 이제 부를 텐데요. 안찰사 얘기 보시고요. 밑에 행정단위로 주군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계지역은 군사행정구역이에요.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양계지역이 있는데 군사행정구역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안찰사가 아니라 병마사가 파견돼요. 이제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군사적 행정구역으로 짜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군사적 요충지에 진을 설치합니다. 여기는요. 진이라는 것이 또 그 하부 조직으로 설치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특수행정구역은 향부곡 소가 있습니다. 여기는요. 마치 여기는 이제 천민들이 사는 것인 것처럼 대우를 받는 곳, 이런 정도로 좀 여기시면 될 거예요. 일반 농민들이 거주한다라고 하기에는 여기에는 좀 이제 천대받는 부속들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일반 군현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도 소 지역은 농업이 아니라 수공업에 종사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걸 또 주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군사제도로서 중앙군에 2군, 6위가 있고요. 지방군에는 주현군과 주진군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현하고 진에 대한 얘기잖아요, 아까. 그죠? 현에 설치된 게 주현군이고요. 여기는 이제 일반행정구역 밑에 있으니까 예비군 같은 성격이라고 한다면 주진군이다 그랬을 때 진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상비군 위주로 돌아갔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고려 전기의 어떤 통치 구조 같은 것들, 왕권 강화의 모습들을 이렇게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통치 제도에 대한 표를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으니까요. 각각 이제 아까 특징들 집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대입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고려 전기의 모습을 이렇게 봤고요. 이제 문벌귀족 사회로 대표되는 이제 고려 이제 중기 이후의 사회 모습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